이번 시간에는 선택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래퍼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때 jQuery 래퍼에 두 가지 타입의 인자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element object가 있고, 두 번째는 CSS 스타일의 선택자가 문자열로 전달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된 선택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타입, CSS 스타일의 선택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jQuery로 이 웹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element object를 전달하는 것보다 CSS 스타일의 선택자를 전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자 챕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예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제가 꽤 긴데요. 자, 요거를 일단은 카피해서 제가 화면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생긴 예제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예제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어떤 본인이 원하는 선택자가 있을 때그 선택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뭐 일종의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깁니다. 제가 별도로 웹페이지를 하나 준비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그 웹페이지에다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나오고요. 우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각각의 섹션별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 어떤 HTML 코드가 있는데, 이 HTML 코드가 왼쪽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버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shop jQuery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jQuery의 래퍼로, 인자로 CSS 셀렉터를 전달을 하는데, shop jQuery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shop jQuery에 해당되는 엘리먼트가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샵 jQuery, 콤마, 샵 MySQL은 클릭하면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예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샵 jQuery, 콤마, shop-sql이라고 적어주면 내부적으로는 jQuery 래퍼를 만들어주고요. 거기 인자로 jQuery mysql single quotation 하고 add class라고 하는 jQuery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인자값으로 selected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 엘리먼트들의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요 li로 제가 가보면 여기 있는 li 엘리먼트는 다른 li 엘리먼트와 다르게 selected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금 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셀렉터에 해당된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엘리먼트들에게 클래스명으로 selected이라고 하는 값들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selected이라고 하는 이 값은 위쪽에서 이 문서의 초입에 보면 스타일시트가 정의되어 있는데, selected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붉은색, 그리고 컬러, 즉 폰트 컬러가 흰색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변경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가면서 각각의 CSS 셀렉터가 jQuery 래퍼와 만나면 어떠한 기능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좀 빨리 진행합니다. 자, shop jQuery라면 CSS 셀렉터 기억나시나요? shop이 붙어 있으면 id 셀렉터죠. 즉, 어떠한 특정한 id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shop jQuery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코드 중에 shop jQuery가 요거죠. jQuery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li 엘리먼트입니다. 자, 클릭하면 요것만 selected가 지정이 되면서 색깔이 바뀐 거죠. .tutorial은 무슨 뜻이죠? 점이 붙으면 클래스 셀렉터입니다. 즉,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코드상으로 보면 여기 있는 li 엘리먼트들이 전부 다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li라는 선택자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li라고 하는 엘리먼트의 태그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모두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가 이 li 엘리먼트가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다른 li 엘리먼트들도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붉은색이 많이 생기죠? 이거는 이 문서 전체에 있는 엘리먼트들 중에 li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중선택자라는 건데요. 콤마를 통해서 여러 개의 엘리먼트들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sharp jQuery, 콤마, sharp mysql이라고 적게 되면 jQuery나 IDB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나 또는 mysql이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꼭 sharp 엘리먼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sharp 선택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엘리먼트 선택자라든지 아니면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선택자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jQuery 제가 없어도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이 jQuery 문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틈틈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api.jquery.com으로 접근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jQuery의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에는 jQuery의 다양한 메소드나 jQuery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브라우즈 더 jQuery API라는 것 중에 셀렉터라고 하는 섹션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jQuery의 여러가지 형식의 jQuery 셀렉터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그 서브 메뉴를 보시면 베이직이 있죠.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요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 요 베이직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가지 형태, 클래스 셀렉터라든지 엘리먼트 셀렉터, 뭐 아이디 셀렉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 엘리먼트에 대한 뭐 설명이 있고 그리고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설명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뭐 저처럼 영어가 짧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해석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그냥 예제를 가서 예제를 보고 예제를 실행해 보시거나 예제를 읽어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기능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양 코딩은 요 영문으로 된 문서를 한글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필터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본 셀렉터를 이용해서 어떤 본인이 원하는 엘리먼트들을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요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점 튜토리얼 하게 되면 클래스 값이 튜토리얼이란 모든 엘리먼트를 찾아내겠죠. 그럼 그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필터링 하는 기능이 예, 필터라고 하는 셀렉터를 이용해서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제가 리로드를 해서 초기화를 일단 시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은 셀렉터가 샵, 리스트, 즉 ID 값이 샵인 엘리먼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뭐죠? 이 UL 엘리먼트가 ID 값이 리스트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띄우고 그리고 li라고 하면 이 샵 리스트, id 값이 리스트인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 중에 li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아내는 선택자인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콜론을 하고요. 땡땡을 적고 그리고 eq라고 적습니다. eq는 equal의 약자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숫자를 적어준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이 숫자는 뭐냐면 인덱스입니다. 뭐에 대한 인덱스냐? 바로 샵 리스트 띄우고 li라는 걸 통해서 가져온 엘리먼트들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여기 있는 첫 번째 요거는 0이고 요거는 1이고 2, 3, 4라고 하는 그 고유한 넘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넘버를 인덱스라고 하고 요 인자로 전달이 되는 숫자는 바로 그 인덱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프로그래밍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jQuery도 인덱스 값을 0부터 쌓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li는 인덱스 값이 1이 아니라 0이라는 사실을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다 2를 적어주게 되면 요 리스트 중에 인덱스 값이 2인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 그럼 누구죠? 0, 1, 2니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그걸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T는 뭐냐면 Great Than이라는 뜻입니다. Great Than은 예, 요런 뜻이죠.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1을 적어주게 되면 인덱스 값이 1보다 큰 초과란 뜻입니다. 1을 초과하는 엘리먼트들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죠? 0, 1이니까 자바스크립트부터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18은 less than인데 less than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기호입니다. 작다는 뜻이죠. 즉 인덱스 값이 2보다 작은 엘리먼트를 찾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0, 1, 2니까 요 위에 있는 HTML과 CSS가 담겨있는 LI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부는 뭐냐면 선택된 엘리먼트들을 홀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만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홀수는 뭐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HTML, 자바스크립트, MySQL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 그 디자인이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ODD는 짝수에 해당되는 인덱스만 가져오는 거고요. 예, 퍼스트는 첫 번째, 라스트는 마지막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번엔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HTML 엘리먼트들은 속성을 가질 수가 있죠. A-Link 같은 경우는 href와 같은 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jQuery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속성 이름이나 또는 속성 값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엘리먼트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속성 셀렉터입니다. 선택자죠. 자, 문법은 이래요. 대괄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속성 이름이 들어오고 뒤에는 속성 값이 들어오는데 속성 값은 그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속성 이름과 속성 값 사이에는 equal이 들어가고요. 그 equal 앞에는 어떤 기호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기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우선 타겟하고 bc, 타겟이라는 속성명에 bc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는 건데 equal 앞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알겠고요. 이 bc라고 하는 텍스트를 속성값으로 포함하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 그럼 누구죠? 이 타겟에 bc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bc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엘리먼트죠. 선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qual 앞에 아무런 기호도 없으면 정확하게 defg와 일치하는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 클릭해보면 이 엘리먼트를 찾았죠. 느낌표는 부정이에요. 부정은 뭐냐면 defg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엘리먼트를 찾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caret이 붙어있으면 b로 시작하는 엘리먼트, b로 시작하는 속성명을,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죠? 예, 요거겠죠. 자, 선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표시가 있는데 달러가 있으면 이 h로 속성 값이 끝나는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이하게 위쪽과는 다르게 equal도 없고 속성 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엘리먼트 중에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 값이랑은 상관없이요. 클릭해보면 모든 엘리먼트가 거기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멀티 속성 셀렉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타겟이라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고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id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fghi입니다. 클릭해보면 이렇게 되죠. 네, 마지막으로 폼 셀렉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능을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클릭하면서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jQuery는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셀렉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서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미리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케이스에 직면했을 때 아, 그게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되면 이곳에 와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래머도 모든 API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본인이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그 과정이 짧아지고 그러면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